둘다 좋아하는데, 모차르트가 저도 훨씬 더 친숙해서 모차르트 선택하겠습니다. 아, 멘델손. 사실 독일 작곡가들은 너무 다 좋아해서. 근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슈만의 곡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슈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클래식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이지 않을까? 베토벤입니다. 쇼팽 첼로 소나타는 진짜 명곡이라서 저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도 너무 좋아하고 쇼팽 이거는 뭐 사실 아무래도 첼로곡이 많은 드뷔시를 선택을 할게요. 저는 이거는 정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말 교향곡으로는 말러 교향곡 5번을 제일 좋아해요. 네. 옛날이었으면 비발디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제가 독일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베르디 작품들을 연주를 많이 해서 베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흐마니노프 연주를 했으니까 라흐마니노프 선택할게요. 네. 아, 이거는 사실 슈만은 제가 고민할 수가 없네요. 슈만이네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직 라흐마니노프에 굉장히 젖어 있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 선택하겠습니다. 독일의 추억이 있어서 베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베토벤이죠. 베토벤이 5번인가요? 말로 교향곡 5번인가요? 진짜. 그건 말런데요. 그래도 베토벤은 그 나머지 너무 첼로 소나타들과 뭐 베토벤 현악 사중주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듣는 곡들이라서 베토벤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머, 4강이 어렵구나. 베르디 라흐마니노프. 정말 베르디를 제가 독일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서 베르디 작품을 정말 연주를 많이 했는데, 돈카를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언제 또 돈카를로가 있지라고 찾아볼 정도로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안 시리즈를 끝내면서 라흐마니노프를 이거는 정말 음반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라흐마니노프에 조금 더제 마음이 지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 선택하겠습니다. 슈만, 베토벤. 너무 어렵다. 두개다 선택하는 거 없죠. 베토벤이랑 슈만의 작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명곡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되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어요. 그 악보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얻어내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베토벤 현악 사중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하나 들어도 정말 지루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명곡들이라서 신 같은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슈만은 뭔가 친근한데 그 음악이 너무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슈만은 그리고 제가 드레스덴에 있으면서 슈만 작품을 굉장히 연주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슈만이 드레스덴에서 작곡한 곡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또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 도시에 있으면서 또 슈만의 그런 스토리와 그리고 슈만의 감정들을 모르겠어요. 괜히 막 마음에 와닿고 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슈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딱 그냥 선택 이러면은 그냥 슈만을 할것 같아요. 네. 대박이다. 대망의 결승.
어떻게 하나는 공연이고 하나는 음반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나왔지?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혼자 이것도 연습을 해봤는데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렇게 나오지. 유튜브 신이 도왔다. 이게 이렇게 나온 결과가 한 번도 없었는데.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뭐 첼로 소나타나 뭐 피아노 협주곡들 다 너무 멜로디가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러시안을 그렇게 시리즈를 굳이 막 이렇게 새로운 곡들을 막 찾아가면서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정서에 굉장히 잘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한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정말 제 정말 깊숙한 곳에 나오는 감정까지 정말 다 끌어 모아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주옥같은 곡이었고 주옥같은 작곡가였고 근데 슈만은 그냥 하나 음반을 지금 딱 듣고 싶다면 슈만을 듣고 싶어요. 그냥 그런 작곡가예요. 그냥 생각나서 틀어야지 이러면은 슈만의 가곡 뭐 이렇게 특히나 뭐 시인의 사랑 뭐 이런 곡을 좀 더 사적인 작곡가인데 네. 아 진짜 어렵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라흐마니노프라면 슈만은 제가 굉장히 잘 하고 싶은 슈만의 음악을 너무 잘 연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슈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입니다.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정말 네. 내 이상형 작곡가다 하는 작곡가가 있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브람스. 브람스는 뭐 슈만만큼 브람스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슈만과 브람스를 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브람스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